어이, 뭐 하고 계세요? 어, 청소하고 있어. 이야기 할 이야기 있는지. 아니, 돈 벌어 와야지 가서는. 평소 농담을 하면 잘 받아치는 사위. 그런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. 왜 왔어, 새벽부터? 아니, 한이 엄마가 좀 성질이 조금 막 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. 아, 나는 진짜 웬만큼에서는 내가 말을 안 한디. 아이고, 제 능력으로 안 되네요. 그래? 딸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덕순 씨도 속이 편할 리 없죠. 하인이 엄마가 내가 뭐 버스킹을 한번 해본다 했더니 엄청 막 화내면서 살 빼야지 지금 버스킹 할 때냐. 밖에서 안 해도 되고 안에서 할 것인데 왜 밖에 가서 굳이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인이 엄마를 화나게 만들어. 아, 이게 원래 밖에서 해야 돼요. 아, 그래야 돼? 네. 아니요, 안에서도 할 수 있잖아. 그리고 그렇게 막 성질 낼 일도 아닌데 막 그렇게 화를 내고 들어가 본 게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. 한번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. 알았어,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. 네. 그래, 요즘에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일을 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렇게 했는가 보네. 그리고 지 바쁜 시기에 그냥 밖에 나가지 말고 조금만 하연이 엄마 말을 들어줘. 그 시간 수연 씨는 아침 일찍 나와 심란한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. 뭐하냐? 작업하지. 작업하고 있어? 응. 왜, 뭔 일 있었냐? 아니, 뭔 일 없었는데. 뭔 일 없어? 아까 내가 누구 신랑 만나고 있는데 뭔 일 있는 것 같던데? 버스킹 한다고 막 저렇게.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지 말으라고. 이제 나는 지금 하지 말으라고 얘기한데 그것 때문에 좀 기분이 안 좋아서. 버스킹 하지 말라고? 그래, 조금 그래도 그냥 한번 봐줘. 싸우지 말고. 싸우면 그냥 안 좋잖아. 엄마는 맨날 내가 뭔 말하면 내 편 안 들고 맨날 하얀 아빠 편만 들고. 그래, 나는 사이가 좋으니까 그런다. 아니, 그래도 한 번씩은 내 편도 들어줘야지. 내가 서운하잖아. 아, 그래? 엄마가 하얀 아빠 좋아하는 건 아는데 그래도 지금 엄마 생각해 봐. 엄마가 지금 봤을 때 지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, 엄마도? 아니,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그냥 힘들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었겠지. 그래서 사이가 그렇게 댕기면서 그래도 너 동생들까지 데려다가 저렇게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네가 조금 이해를 해줘라. 그래야지 저기가 되지.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. 근데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냐. 그래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남편의 노력. 대식구의 가장으로 살아가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었을까요. 이제야 소박한 행복을 즐기려는데 너무 박하게 굴었던 건 아닌지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집니다.